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매빅2 프로의 고질병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었어요. 제 매빅2 프로가 이 좌우 기동을 했을 때 짐벌 틸트가 기울기가 이제 불량이 되는 증상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AS를 받고 왔습니다. 짜잔. 정말 걱정했었는데 정말 잘 됐고요. 무상으로 교환받았습니다. 지방에 사는 관계로 홍대에 AS를 접수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서울 매장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DJI에서 택배로 셀프 배송하는 AS 시스템이 열린 것 알고 계신가요? 저 바로 그 AS 시스템, 택배 배송, 셀프 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택배로 이 매빅2 프로를 DJI사에 보내고 다시 돌려받았는데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셀프 배송을 통한 AS의 접수, 뭐 진행, 뭐 후기까지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DJI사에서 정식 AS를 받으려면 해서는 안될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뜯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DJI사에서 AS를 정식으로 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DJI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시고 DJI 제품의 수리 절차와 이렇게 하면은 정식 수리를 받지 못한다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우선 DJI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수리 받은, 즉 리퍼로 받은 매빅2 프로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스티커가 다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퍼 제품이고 새 제품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좀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스티커는 다 붙어 있고요. 받고 나서 좀 외관에 대한 확인은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스티커가 다 붙어 있다는 거는 이제 DJI 사에서도 필요한 부분, 체크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체크했다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확인하면 나쁠 건 없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스티커 붙은 위치마다 센서나 뭐 초음파 센서, 비전 센서 상태 같은 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고, 뭐 이런 케이블 단자 같은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죠. 이런 SD 카드 넣는 부분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고, 가끔씩 이렇게 SD 카드가 좀 뻑뻑하게 들어가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꼭 확인하셔서 수리나 교환 받으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터 확인 다 하셔야겠고요.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센서 같은 것도 보시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짐벌이겠죠. 짐벌 확인하셔서 왼쪽, 오른쪽, 렌즈의 상태. 그다음에 요 뒤에 보시면, 짐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네, 요 스티커 보이시나요? 요거 꼭 떼주셔야 합니다. 간혹 이 스티커를 안 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살짝, 네, 떼실 때 짐벌에 또 무리가 너무 가지 않도록 해서 떼주시기 바랍니다. 끈끈이가 좀 묻네요. 그래서 스티커도 제거했고요. 겉으로 보기에 지금 짐벌에는 외관상 문제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후에 실제로 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있던 매빅2 프로의 짐벌 문제 때문에 교환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전원을 켜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외관상 보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프로펠러요. 매빅2 프로의 수리를 접수할 때 기체, 뭐 짐벌 파트, 배터리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배터리를 따로 안 보냈어도 됐는데 저 그냥 이렇게 배터리 끼우고 짐벌 기체 끼우고 프로까지 다 끼워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접수된 파트가 기체, 짐벌, 배터리 이렇게 접수가 됐더라고요.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프로를 보시면 혹시 요 프로 보이시나요? 이것도 제가 좀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요 프로의 마지막 이쪽 옆 보시면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살짝 더 휘어 있어요. 이게 카메라로는 안 나타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더 휘어 있거든요. 다른 날개랑 비교를 해보면, 이거랑 이거랑
카메라로는, 사진으로는 이제 비교가 안, 동영상으로는 잘안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좀 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송 과정에서 이 프롭이 지금 빠져서 왔는데, 배송 과정에서 이게 좀 눌려있던 것 같아요. 이런 거꼭 체크하시고, 뭐, 굳이 컴플레인 걸 이유는 저는 없고요. 요거 프롭만 교체를 해주면 되니까, 요거는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을 하실 때는 저는 이 피지텍 가방에다가, 들어온 매빅2 프로랑, 프롭이랑 배터리 다 끼워서 넣고, 뾱뾱이로 포장해서 배송을 보냈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제 온라인 셀프 등록을 하시고 나서 케이스 번호가 있어요. 그 케이스 번호를 택배 상자 그 겉면에다가 크게 좀 써주셔야 합니다. 가방에다가 매빅2 프로 넣고 뾱뾱이로 싸고 택배 상자에다가 넣은 다음에 택배 상자 위에 케이스 번호를 적었어요. 그래서 수리가 완료되고 나서도 제가 보냈던 그대로 이 매빅2 프로가 이 피지텍 가방에 들어와서 뾱뾱이로 쌓인 상태로, 그리고 보냈던 그 상자 그대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장하실 때좀 유의하셔야 하고, 포장하시고 나서 포장하시기 전에 드론의 상태를 한번더 촬영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DJI 셀프 수리 등록 서비스의 온라인 등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DJI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고객 지원에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수리 서비스가 있죠? 여기 수리 서비스에 셀프 배송 수리가 있습니다. 이 셀프 배송 수리 클릭해 주세요. 네, 이 DJI 셀프 수리 등록은요, 저처럼 지방에 살고 있어서 직접 홍대에 방문해서 AS 수리를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서비스고요. 등록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정보를 등록한 다음에 등록이 완료되면 제품을 배송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DJI 서비스센터에서 이 제품 배송을 받은 후에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택배로 보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수리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리 등록 시작을 눌러주시고요. 에어리아는 지금 아시아 퍼시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리는 사우스 코리아 선택해주세요. 제출 눌러주시고요. 네, 이 단계에서 DJI.com에 로그인하라는 창이 뜰 건데요. 로그인하시고 나의 연관 제품을 누르시면 DJI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이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번호로 식별 누르시면 이 시리얼 번호 넣는 창에 각자 해당하는 시리얼 번호를 넣고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불량 증상 작성 탭이 나왔죠. 그래서 서비스 유형은 수리일지 교환일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각자 해당하는 문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뭐 침수, 뭐 별게 다 있네요. 스크래치 이런 거 있는데 일단은 아무거나 누를게요. 충돌 손상 누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해요. 자세한 문제 상황을 여기 적어주는 건데요. 각자 이제 해당하시는 문제 증상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매빅2 프로에 짐벌 기울임 이상이 있는 영상 링크를 또 첨부해서 직접 확인이 편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구매 증명을 업로드하고 구매 날짜를 입력해라. 그래서 구매 경로는 DJI 스토어와 DJI 아마존, 뭐 기타. 그다음에 구매 날짜 이렇게 해서 증명서를 업로드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은 기체 활성화 DJI Go 4 앱에 들어가셔서 기체 활성화 날짜를 보시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DJI 서포트에다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DJI 서포트에 워런티 체크 때문에 이 구매 날짜를 알고 싶다 하고 메일을 보내면 그쪽에서 시리얼 넘버 확인 후에 구매 날짜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 경로와 날짜를 적어주시고요.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발생 원인은 비인위적인 손상, 즉 조종자는 잘못이 없는데 드론 혼자 잘못했다. 인위적인 손상,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두 가지이고요. 저는 뭐 아무거나 지금 쓸게요. 그 다음에 워런티 내에 있는 제품은 DJI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 누르시면 되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자세히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귀찮으니까 불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그럼 이제 수리 제품 등록이 있죠. 여기서 실제 상황에 따라 반송될 부품을 선택하세요. 고장 부품만 반송됩니다. 전체 제품이 반송됩니다.
자, 보시면은 고장난 특정 부품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드론을 전부 다 반송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 저는 지금 카메라 짐벌이 고장 났어요 하면은 고장 부품, 즉 짐벌과 드론을 보내면 되겠죠. 아니면 배터리가 고장 났다면 배터리만 보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고장 부품만 보내시는 방법이 있고 전체 제품을 반송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래의 경우는 반송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정상 작동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경우, DJI 제품이 아닌 경우, 프로펠러 손상이 없을 경우, SD카드가 정상 작동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은 보내지 말라는 거네요. 아, 저는 프로펠러 손상이 없는데 보냈습니다. 이런. 다음. 네, 그래서 보내시면은 이제 배송 주소가 나옵니다. 경기도 하남시 아이테코 빌딩 여기로 제품을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받으실 주소는 각자 주소를 추가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출을 누르시면 케이스 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케이스 번호를 택배 상자 상단에 큰 글자로 적어서 택배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수리 교환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수리를 접수하면 이렇게 DJI 홈페이지를 통해서 케이스 번호와 식별 코드를 입력하면 수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월 24일 날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DJI 고객 센터에 접수가 되었고 접수된 제품의 상세 정보가 뜨는데요. 매빅2 배터리, 매빅2 기체, 그 다음에 매빅2 짐벌 카메라 이세 가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일련 번호가 쭉쭉쭉 뜨는데요. 요 일련 번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의 각각의 시리얼 번호입니다. 네, 이렇게 제품이 접수가 되었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수리 판독이 나왔습니다. 수리 판독은 기체가 우측으로 기동할 때 짐벌 앞 모듈의 수평 이상이 확인되어서 짐벌 가격 216,000원 그리고 수리 가격 2만원에 대해서 전부 디스카운트 되어서 무상 교체되는 것으로 판독이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웃도어 플라이 테스트까지 했더라고요. 원래 홍대 매장에 접수하면 국내에서는 이렇게 비행 테스트를 할수 없어서 홍콩 본사로 보낸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남에 새로 생긴 이 DJI 수리 센터에는 이렇게 간단한 비행 테스트를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비행 테스트를 통해서 짐벌 앞 모듈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았고, 그래서 무상 수리 처리가 되었고요. 그로부터 5일 뒤 5월 7일 날 수리가 되어서 발송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리 완료권으로 발송된 메일을 받았고요. 여기에 제품 상세 정보를 보시면 매빅2 프로 기체, 매빅2 프로 짐벌, 그리고 배터리가 왔는데 일련 번호가 다릅니다. 즉 배터리를 제외한 기체와 카메라의 시리얼 번호가 다른 걸로 봐서 지금 기체를 교환받은 거예요. 리퍼 새 제품으로 기체를 교환받고 배터리는 보냈던 그 배터리 그대로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DJI 셀프 수리를 완료받았고요. 제가 기체를 보낸 게 4월 24일이고 배송이 수리하고 배송이 완료된 게 5월 7일이었어요. 그래서 약 2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DJI 홍대 수리를 예약하는 건 계속 실패를 해왔고 시간을 내서 홍대에 접수하고 시간을 내서 홍대까지 가서 찾아오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2주 정도 시간 동안 드론 못 날린 거 제외하고는 이렇게 완벽하게 리퍼된 제품 수리받고 한게 굉장히 간단하고 만족스러운 AS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무상 교체잖아요. 네, 저는 대만족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DJI사에 셀프 배송 수리 서비스를 받았던 후기와 셀프 배송 수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한 가지, 이제 DJI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게 있어요. 바로 DJI AS 정책인데요. 이 AS 정책은 DJI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짚어드릴 만한 내용을 짚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자 오류를 포함한 그리고 비제조 요인에 의거한 충돌 또는 화재,
조종자가 실수한 것, 그리고 DJI사에서 기본적으로 출시한 내용이 아니라 좀 싸제로 사용했다가 충돌이나 화재된 내용은 보장하지 않고요. 승인되지 않은 개조 분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셀 개봉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증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부적절한 설치, 공인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 이게 뭐냐면요. 사설 수리 업체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수리를 했다가 손상이 발생하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AS 정책에서 보증을 받지 못하고요. 회로 개조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악천후에서 작동으로 인한 손상, 전자기 간섭이 있는 곳에서 손상, 다른 무선 장치의 간섭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 손상, 설명서에 명시된 이륙 중량보다 더큰 다른 물체를 탑재해서 발생한 손상, 부품이 노화되거나 손상됐을 때 비행에서 발생한 손상, 뭐 이런 등등등등등등. 네, 이런 내용들 꼭 확인해 두시고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드론이 고장 났는데 셀프 수리하려고 한번 뜯었다가 이렇게 보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되도록이면은 정식 AS를 통해서 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DJI 제품의 셀프 배송 AS 방법과 DJI 제품의 정식 AS를 받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비행하고 기기 관리하실 때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다음 영상도 역시 AS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요새 DJI에서 새롭게 출시된 매빅 에어 2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엄청나죠? 이 매빅 에어 2와 관련해서 DJI에서 DJI 케어 플러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DJI 케어 플러스에 대한 소개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